겨울철 관련해가지고 하부 세차. 하부 부분이 은근히 의식이 되게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안 가실 분들은 안 갈 거잖아요. 전기차는 해도 되냐 안 되냐? 전기차는 하부 세차를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부 세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별거 아니고 하부에 묻어있는 염화칼슘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제거해야 되냐? 염화칼슘 자체가 이 철의 산화를 갖다가 되게 촉진시켜요. 염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화칼슘 뿌려진, 그러니까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렸던 도로를 주행하고 나서 계속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하부에 부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놔두면은 부식이 생기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놔둬야 돼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도 이미 도장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놔둔다고 해서 갑자기 부식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미 차량 뽑은 지 1년 됐고 좀 고속도로 같은 데 많이 주행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미 하부에 도장도 많이 까졌고 철에도 손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모든 차량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꼭 1년 지났다 그럼 부식 빨리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차량마다 부식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차를 뽑은 지 1년 넘었다, 그래서 염화칼슘 뿌려진 도로를 달렸다, 그래서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가세요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 안에 셀프 세차장 가가지고 하부 세차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아직 도로에 눈이 다 녹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고압수 구멍이 막혀가지고 아니면 이제 세차장 다 얼어붙어가지고 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못하니까 아예 다 눈 녹고 좀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런 환경적인 설정이 다 지나가는 게 보통 한 달 정도 넉넉하게 두면은,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지고 하부 세차하는 거까지는 괜찮다. 괜찮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일주일 있다가 가고선 다시 염화칼슘 뿌려진 도로를 달리실 분들은 달릴 거고 안 가실 분들은 안 갈 거잖아요. 그냥 어바웃으로 기간을 잡으면은 한 달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부 세차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셀프 세차장에 하부 세차 가능한 셀프 세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차장 가도 모든 베이가 다 하부 세차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부 세차 가능한 베이가 써 있어요. 베이 위에 현수막 같이 하부 세차 써 있습니다. 그 베이 들어가면은 버튼도 쫙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부 세차 버튼이 있어요. 차 집어넣고 하부 세차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예민한 분들이, 아니 그렇게 들어가서 하부 세차를 하면은 고압수가 지금 밑에 노즐들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씻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하부 세차를 틀어놓고 차에 타가지고 차를 살짝 이동시키는 방법도 쓰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겨울 끝나기 전에 언젠가 한 번 하부 세차를 더 하거나 보험 들어가기 전에 하부 세차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차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전이랑 똑같은 위치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다른 위치에 맞춰져서 또 뿌려지게 돼요. 굳이 그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부 세차,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부 세차 관련돼가지고 또 질문 많이 올라오는 거, 요즘 전기차를 많아졌잖아요. 전기차 밑에 다 배터리잖아요. 이거 하부 세차해도 되느냐? 여러분들 전기차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판이 다 배터리로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하부 세차를 하면은 절대로 됩니다. 왜냐면 제조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배터리 그냥 노출시켜 놓지 않아요. 다 케이스로 다 덮여 있고 하기 때문에 하부 세차하고 하부 세차 올라오는 그 고압수 압력,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부 세차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예전 올렸던 영상 중에서 겨울철 되면 하부 세차 하세요 요 영상하고 또 한 가지 충돌되는 게 뭐였냐면은, 영상 5도 밑에서는 고압수 오니까 가지 마세요 셀프 세차장 요거.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부 세차하러 가라며. 근데 영상 5도 밑에서는 하지 말라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 마세요. 영상 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하부 세차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겨울철 관련해가지고 하부 세차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언제까지 버팅겨도 괜찮냐, 전기차는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부 세차할 때 굳이 앞뒤로 움직여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쫙 정리해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유용한 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